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사무실에 난초가 있으면 양기가 좋아서 좋다고 그래서 동양란을 샀었어요. 근데 택배비 때문에 4개 사가지고 하나는 부산 제 집으로 갖고 왔고 3개는 사무실에 놔뒀어요. 그때 가져온 것이 황용금이고 지금 또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두개 중에 하나는 서울로 가져가려고 해요. 사무실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이미 올렸던 영상인데, 저 지금 3주일 만에 오니까 애들이 많이 말라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산목한 것들은 다 말라 죽어서 물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건 살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가을 햇빛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리고 난방도 문을 열어놓고 갔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갔기 때문에, 난방이 돼서 그런지 바닥에 있는 것들도 다 마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래된 화초들, 그러니까, 몇달된 것들은 다 살아남았지만, 네. 좋은 소식은 황용금의 꽃이 폈어요. 이 꽃이 황용금 꽃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꽃인지 몰랐죠. 물론 황용금 이건 7월 말에 샀던 거고요. 동영상에 올려 있으니까 이영그 어떻게 하는지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산두개 중에 이거는 사무실로 가져갈 거고 요거를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하려 합니다. 준비할게요. 를 이렇게 구입하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아니, 이거죠. 원래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데, 얘를 뜯어서 얘는 옮겨 심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뜯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얘를 빼야죠. 이렇게 두들겨서 얘는 다 빼요, 이렇게.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얘를,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그 오스트리아 공주 프랑스로 시집 올때 여왕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때 옷을 싹다그 오스트리아로 보내고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히잖아요. 저도 얘네들이 지금 이 소주 리스테린 그다음에 세제 식초 이 섞은 거 물에 좀 담가 침지 소독할 겁니다. 침지 소독하는 동안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침지 소독은 30분 넘었으니까 끝났고요. 그리고 이 황용금 꽃, 전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꽃이 폈네요. 제가 해준 거라곤 창가 쪽, 좀 밝은 쪽에 갖다 놨고 물을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저면 관수 하면서 그 위에서 또 뿌려주는 거 있죠. 그렇게 주거든요. 저는 다. 왜냐면 자주 집에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가 황용금이에요. 황용금 꽃이 이런 거고. 예. 보세요. 황용금 꽃. 지금 얘가 3주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꽃도 피었어요. 물을 안 줘서 꽃 폈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얘는 21년도부터 갖고 있던 화분을 22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24년 1월 1일, 25년 1월 1일인가? 계속 이렇게 1월 1일에 꽃을 펴줬어요. 근데 그 동양란이 뭔지도 모르고 키웠고요. 지금 얘는 그빈 화분에 이것저것 키우다가, 난초를 다시 키우게 돼서 이 황용금이라는 거를 여기다 심었던 거고요. 황용금 두 개를 더 사서 이렇게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안풀 거고. 지금 하나는 심을 거예요. 황용금이니까 사실 이거 새거산건 아니고요. 예. 중고예요. 중고 구입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여기는 그냥 깔망 안 깔고요. 가위 찾으러 잠깐 중단했어요. 이렇게 대립 난석을 다 써서 난석 중에 대립을 먼저 이렇게 안 보이겠네.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이렇게. 일단 얘네들을 넣을 거예요. 조금 더 넣을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소독한 침지 소독한 사실 뿌리만 소독했지만 잎사귀도 소독하면 좋겠는데 그냥 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할게요. 잠시 중단하고. 소독약이 여러 개인데 잘안 보여서요. 그래서 그냥 식초로 소독하겠습니다. 가위를. 가위도 참 여러 곳인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네요. 가위로 소독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니까 요 지금 뿌리에 검은 부분들 제거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얘는 조금 더 제거해야 될것 같아. 계속 썩었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무슨 뿌리 소독에 무슨 약이 있던데 그거는 안 샀습니다. 아직 처음에 네개 샀고요. 네개 사서 집에 하나 가져왔던 거고 얘도 하나 자르고요. 나중에 이거 안 하면 얘네들이 또 나중에 이렇게 전이 될 겁니다. 얘는 이거 제만 자를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 다 자르자니 좀 그렇긴 하네. 그렇지만 잘라볼게요. 얘도 자랐는데 또 지저분하네. 아, 됐다. 얘는 조금 더 자르고요. 우리가 손에 아니 뭐 발에 어디든 몸에 종기가 나면 제거 안 하면 그거에 의해서 다또 퍼집니다, 병이. 그러니까 초점 박살 시켜야 돼요. 어쨌든 제가 심었던 것이 이렇게 꽃까지 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나 봐요. 요거를 갖다가 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했다고요? 요거. 그러니까 얘를 소독하고 제거한 다음에 소독하고 새로운 흙으로. 사실 이 흙도 전문가들은 여기도 지금 마사토가 왜 우리 세척하지 않은 거 하면은 화분이나 화분 받침이나 뭐다 더러워지고 막 막히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깨끗이 닦아서 건조시켜서 사용하래요. 근데 저 그냥 샀어요. 저번에 것도 그냥 썼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제가 알람을 울렸는데요. 그 알람은 제가 저면 관수 30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끄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중립 마사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뿌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중립 마 이게 마사가 아니라 중립 난석. 이렇게 금방 모자랄까 봐 미리 봉지 잘랐습니다. 황룡금이랑 황금색 화분을 찾아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황룡금 걸렸습니다. 전부 이 중립 마사로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가장 윗부분에는 미림 마사로 쓰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네. 미림 마사. 미림 마사를 찾아서 오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가위를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얘는 상토와 달리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영상들 보면 막 쑤시는데요. 저는 그러다 상처 날까봐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넣고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물에 별로 많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선 다시 물을 주겠습니다. 이거 역시 저는
물론 배운 바 없기 때문에 관엽식물처럼 세번물 줍니다. 그것도 뭐 남한테 배운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꽃도 폈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건 황룡금이고요. 황룡금 황금색이 있는 네, 이거 중고예요. 구해서 지금 여기다 화분합니다. 얘도 황룡금, 얘도 황룡금, 얘도 황룡금입니다. 이거는 사무실로 가서 그때 분갈이 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황룡금이 없어요. 네개 샀을 때 황룡금을 집으로 갖고 왔거든요. 일단 사실 집에 남편이 우선이니까요. 사무실보다는 이제 지금 물 주는 거 시연회를 할까요? 생략할까요? 항상 똑같은 거라서 저는 너무 여러 번 해서 생략할까 하는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샤워기 샤워하듯이 이렇게 물을 주면서 얘는 올리고 이렇게 물은 주고 똑같아요. 그 관엽식물이랑 그렇게 하고 얘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햇빛 있는데 사실 사무실은 북향이고 집은 남서향입니다. 집에 남서향에선 꽃이 폈어요. 근데 북향인 사무실에 여름에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다시 향을 조사해 보니까 북선지 조금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안 들어와요. 10월 달에도 11월에도 물은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북향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시연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